이기고 있는 픽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린 만큼 T1 쪽엔 약간 그 서로 간의 그 든든한 탑라인을 가지고 있다면 미드 쪽은 한 번 실수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킬러 올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아, 기본적인 어떤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은 T1의 우세가 예상이 되는데 과연 프로페셔널이 어떤 경기력을 선보일 수가 있을지 양 팀의 1세트 경기 를 먼저 치겠다라는 생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차이 선수가 원래 숨어 있다가 맵플리 이거 순식간에 선수가 잡아냈어요. 이거 설계가 근데 너무 잘 됐어요. 맞습니다. 미드 팀 내봐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도 코어 선수가 혼자 한 번 더 사이드 돌았죠. 혼자 남고 쪽임을 줬기 때문에 세나공이 들어오긴 했지만 와 잡고 빠지는 프로페셔널 2킬째 챙겨갑니다. 네. 물론 그동안에 탑포탑을 밀어내는 팀원이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제드 쪽에 힘이 실리게 되면 한 번 더 들어갔죠? 예? 하지만 그라가스의 힘으로 약간 무리하는 모습 살이 좀 깊게들려요. 죽어버렸어요. 이건 좀 큰 맞습니다. 그나마 미드 쪽에 제드가 좀 앞서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여기서 만났어요. 반인이 뒤에서 쪽이 붙어서 쪽이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한 번 더 끌어내는 모습. 하지만 전투 이어집니다. 한 번 더 파고들었지만 경쟁 마법소열 한 번 버티고 술통 폭발을 자 그러면서 세라 끌어냈어요. 뒤쪽에 다이애나가 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쏘면 큰일 납니다. 프로페셔널 자 이렇게 되면은 서로 한 명씩 교환 그러면서 드래곤 전투로 바로 이어지게 되는데 양팀 모두 피할 생각이 없어요. 서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서로 맞붙이고 일단 스냅 잡히면서 시작 여명의 그림자 T1이 그래도 할만해 보이거든요. T1이 안 잡혔어요. 자 제드가 왔는데 이제서야 도착. 지금 뒤쪽에 코어 오거든요. 아 제드 속에 선진입하기가 무서워요. 제드마저 끊기면 너무 안 좋은데요. 많은 전투가 좀 이어졌었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력이라도 가져 가야 된다 이런 판단으로 온 것 같은데 왜 막으로 왔다가 일단 싸움이 또 벌어집니다. 이거 근데 T1 쪽에도 아직 궁극기가 다 돌지는 맞아요. 않았거든요. 그리고 T1의 가렌은 신나요. 본인 때려주면 너무 좋거든요 지금. 자 그래서 바로 지옥 광폭탄 가렌 끌어내고 하지만 뒤쪽에 JY 약간 각기 겹어 나갈 수 있습니다. JY도 위험할 수 있어요. 이준도 사용감도 좋았고 경직하지만 끝나고 나면은 바로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있고 T1의 미드 포탑의 체력이 많이 빠진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었는데 이거 그냥 싸움을 먼저 걸어보나요? 자 그럼 뒤쪽으로 살짝 빠지면서 오히려 안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파워 악통이기 때문에 술통 대박 났고요. 위쪽에 리븐이 올라프 1대1 마킹해주고 있거든요. 와 성공! 잘 버텨내는데 근데 위쪽에서 리븐이 이거 잡겠다고 하면 들어가죠. 이준이 뒤에서 아니 혼자서 3명 컨트롤 했어요. JY 본인도 잡힌다면 그냥 교환구도 그리고 이런 점이 확실히 T1의 장점이죠. 한타가 세기도 하고 가리기 몸으로 뚫어줄 수 있다 보니까 이게 프로페셔널이 체력이 없는데 지금 잘못 걸었어요. 이 추가적인 전투에서 T1이 모습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욕심을 내서는 안 되겠죠. 근데 배치 전멸 자 일단 랜턴을 통해서 뒤쪽으로 빠지긴 했습니다. 네, 랜턴이가 뿌리냈어요. 이를 끊어냅니까 T1 하드 도네스 안 끊어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체크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군들에게 변수를 좀 지워주고 있었습니다. 자, 사용 성공 변수 하지만 미니언에 들어가면서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래도 직세 데미지 터졌고. 자 직세 데미지로 일단 세나를 잡아내긴 했습니다. 하지만 미드 포탑을 어떻게 지키고 싶은 T1 코 이렇게 뒤쪽에 돌고 합류했을 때 코의 위치가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들어가냐? 자 근데 변수가 안 됐어요. 네 핑퐁이 되는 모습이고 오히려 사용 선거를 통해서 하나 더 근데 어덜트 이건 그래도 여기까지 흘러가야 됩니다 프로페셔널. 그래서 위쪽 바텀이나 탑 쪽에 라인이라도 푸시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사용성을 살짝 빈다가면서 아스레시 궁도 일단 수비적인 위치에 쓸 수밖에 없었는데 안쪽으로 돌았어요. 뒤에 돌았어요. 뒤쪽에서 돌았어요. 뒤쪽에서 이쪽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고 들어가요. 자 일단 제드부터 끌어내고요. 이렇게 되면은 즉스까지 아래쪽으로 어떻게 됐나요? 밖에나 시간을 오래 끌고 있는데요. 핑퐁이 다 됐어요 T1이. 자 이렇게 되면은 체력이 없는 두 명의 챔피언과 함께 찰 선수가 뭔가를 만들어내기에는 위험한데요. 너무나 수적으로 부족해 보입니다. 사실상 다 잡힌다고 봐야겠죠. 이거 양머리 사냥 가는데요. 올라프를 끊어내는 모습이고요. 이렐리아도 결국 잡히고 맙니다. 에이스예요. 끝났습니다. 지금 직스와 제드가 일단은 10초 후에 나오긴 하는데 이거 그대로 넥서스를 두드리면 경기 끝날 것 같은데요. 2초가 너무 긴데요. 길어요. 2초가 너무 길어요. 경기 마무리됩니다. 지지 때문에 성공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애쉬든지 다이애나든지 먼저 공격해가지고 턴 한 번만 잡으면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킬이 나오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로페셔널 비록 1세트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분명히 좋은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동점을 만들어낼지 이번 2세트 경기 바로 시작합니다. 휘어져서 들어가서 맞췄는데
애쉬가 지금 미드 쪽에 이동 T1인데 네. 어쩔 수 없이 어도트까지 와서 약간 커버를 해주는 모습. 근데 이 정도면 그쵸 타워 안에서 버틸만 했거든요. 마우스 화살 히트 되면서 약간 먼저 끊겼어요. 그 너무 자연스럽게 빠지는데요. 전멸도 있어요. 전멸도 있어서 아직 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찾아서 끊어냅니다. 에이스를 차를 꼽았었거든요. 역으로 영출형 붕 그리고 오 수정화살 잘 맞았고요. 근데 코어 맞았죠. 그러면은 오 회전이 끊어냈어. 무게 차으로 마무리했고 코어 아직 끝난 거 아니거든요. 한 번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상대 보나요? 일단 상대도 한 명 SC가 합류했기 때문에 뒤쪽으로 빠지고 있는 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대 쪽이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올라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 결정! 와! 이런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이런 플레이를 원했어요. 프로페셔널. 그래서 계속해서 쏘는 거예요. 아래쪽 시야가 뚫려 있었는데 그것을 뚫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한 명이 없는 상황에서 아칼 이제서야 합류. 그런데 먼저 상대를 물러나게 만들어 놓고 드래곤 시도 중. 이거 뺏길 수 없다. 프로페셔널. 근데 이미씨가 좀 너무 따로따로 들어간 느낌이 강하거든요. 뒤쪽에 따로따로! 아이씨 잡혔어요. 그리고 뒤쪽에서 코어 선수가 이거 어그로 너무 잘 끄는데요? 코어가 지금 3대1하면서 한 명 잡아냈고요. 잡히긴 했습니다만 코어가 지금 몇 명을 드리블한 겁니까? 끌어놨고요. 그리고 서서히 상대 또 조이고 있어요. 이쪽 정글 씨 아예 없고 다리우스 타는 거 봤거든요. 그렇죠. 다리우스 타는 거 봤어요. 마법소가 좀 빗나갔어요. 빗나갔고 이게 또 연계가 따로따로 되는 느낌이네. 상태면 미드와 함께 바텀 2차가 굉장히 위험해지기 때문에 계속 네. 약간 욕심을 냈어야 되는데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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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신발 마법 구현 아직 없어요. 기준도 아직 없어요. 못 끊었고요. 끊어냈어요. 근데 그거 왜 이렇게 가능해요? 세죠? 그런데 이거? 예. 이게 신발을 포기한 채 3코어를 맞춰놨다 보니까 네. 복수 성공. 그리고 하나 더 어드트까지 네. 가렌은 강철이에요. 오페 사슬. 자 그러면 가렌 제외하고 바로스라도 끊어보자. 근데 가렌도 마지막 직권을 쳐서 살아가나요? 다 살았어요. 한편으로 사이드 쪽에 돌려놓고 그레이프즈 수정화살 맞췄어요. 저거 근데 잡아야 돼. 그런데 이거 갈리오 영웅 출현 오히려 허리를 끊어낼 수 있고 상대 주요 스킬이 빠진 걸 알고 있거든요. 팀원 도발각이 예뻐요. 그레이프즈 바로 수정 어디든 버티자. 엔스 마법 또 이니시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럼 그래도 이쪽에 그래도 차리 어떻게 보면 안 되나요? 근데 차리 차리 잘 싸워주긴 있거든요. 그래도 이거 둘 잡아내면은 리본이 미드 쪽에서 아칼리가 합류를 안 했어요. 맞습니다. 네. 아칼리 없는 4대5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니까 차를 잡을 만한 대상이 없었습니다. 지금 찰 선수의 리본이 8킬인데 7킬 100%예요. 세요. 찰 수가 엄청 세요. 약한 게 아닙니다. 이거 여기서 살아가기까지 9킬이에요. 팀이 9킬인데 9킬이 리본이에요. 아크로스 플레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레이브즈도 아군과 가까이 붙어있는 게 좋습니다. 그거 포지션 들어가면서 그럼 뒤쪽으로 눈치 보고 있고 리본 봐야죠. 리본 봐야죠. 리본 노기 차리 싸울 수 있나요? 근데 이게 차리 지금 무한자왕. 지금 바로스가 뒤쪽으로 너무 잘 빠지는 바람에 타겟팅이 사라졌어요. 그래도 때리고 있어요. 차 때리고 있어요. 차린가요? 네. 넣어주면서 이 정도면 잘 교환했습니다. 일단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프로페셔널도 수정화살 낙하 먼저 들어갔고 잘 들어가긴 했습니다. 연기가 되나요? 근데 이러면은 또 악천들과 거리가 멀어서 이거 근데 첼도 아직 소쳐서 안 빠진 상태로 자 오히려 잘 들어갔어요. 포탑이에요. 근데 포탑 프리딜 자 그러면서 살아가나요? 쫑 살고 이거 잡게 프로페셔 난리 났어요. 잘 잡나요? 난리 났어요. 코어도 착했어요. 뒤쪽으로 잘 빠지면 차 열차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는 좀 벌어지나요? 이제는 힘의 격차가 나나요? 무너지는데요 프로페셔널. 무너지나요? 차일 선수가 키를 다 가져갔어도 맞아요. 이준 선수 골드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KD만 봐서 그렇지 지금 JY 선수가 훨씬 더 많은 골드가 뜨기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협곡 만수르죠? 그대로 경기 끝내는 분위기인데 20분이 되기 전에 넥서스 두드리면서 T1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GG!